여러분 안녕.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줄 수림쌤 현지쌤이에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바로 짠! The Sun is my favorite star 라는 책이에요. 무슨 내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The Sun is my favorite star. 표지에 보면 한 친구가 해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 태양이라서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우리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sun is my favorite star. 태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에요. 여기서 sun은 태양이라는 뜻이랍니다. In the morning, it comes to my window and wakes me up. 아침이 되면 그것은 내 창문으로 와서 나를 깨워요.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마도 여기 있는 태양을 뜻하는 거겠죠? 맞아요. 이 뒤에도 주인공은 계속해서 i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두 태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내용도 마저 읽어볼게요. While I have breakfast, it sends the mist away and dries up the morning dew. 내가 아침밥을 먹는 동안 태양은 안개를 날려보내고 아침 이슬을 마르게 해요. 이 친구는 태양을 좋아해서 밥을 먹을 때도 햇빛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네요. Then it waits for me to come out and play.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와서 놀기를 기다려요. The sun is my favorite star. 태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에요. 표지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친구가 태양을 보며 햇빛을 쬐고 있죠. 현수쌤도 햇빛을 쬐는 걸 좋아하나요? 그럼요. 저는 햇빛 쬐는 걸 좋아해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종종 나가기도 한답니다. 저도 해가 쨍쨍할 때 햇빛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면에서 주인공과 우리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Gliding through the trees above my head. 머리 위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다 보니 이 친구도 우리처럼 햇빛 아래서 산책을 하고 있네요. 수림쌤, 근데 여기서 글라이딩은 무슨 뜻인가요? 글라이딩은 미끄러져 내려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패러글라이딩을 떠올릴 수 있겠죠? It follows me everywhere I go.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와요. Its light is bright and hot. 태양의 빛은 밝고 뜨거워요. 그림을 보면 이 친구가 태양의 뜨거운 빛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태우고 있네요. It peeks through a hole in the fence. 태양이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엿보고 있어요. 아마 태양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죠? It cast my shadow on the wall. 그것이 내 벽에 그림자를 띄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친구처럼 그림자 놀이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 현수쌤은요? 저도 그림자 놀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릴 때 손 그림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모든 친구들이 그림자 놀이를 좋아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뒷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sun is my favorite star. 태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에요. Sometimes it plays hide and seek with me. 가끔씩 태양은 나랑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여길 보면 구름이 태양을 가린 걸 보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표현한 것 같네요. Sometimes it goes away. 가끔 그것은 사라지기도 해요. 그림을 보면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린 모습이에요. 비가 온 후에 태양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공은 끝까지 태양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서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난 아이디어를 적어준 친구들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진짜 결말은 다음 주 수요일에 블로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다음 주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수림쌤, 함께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재미난 활동지도 준비돼 있죠? 네, 맞아요. 오늘은 책에 나온 친구가 좋아했던 태양에 관한 활동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해를 좋아한다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위로 오리고 붙여서 태양 모양을 만드는 활동지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글 아래에 첨부 파일로 함께 올려져 있으니 영상이 끝난 후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책이 재밌었다면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고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수림쌤, 현수쌤이었습니다. 안녕!